아니죠? 이거 떴다고 아니죠? 누구세요? 춘하 먹자. 돈도 나만 많이 남았는데 뭐. 제가 마법 보여드릴게요. 이거 스트리머들이 자주 쓰는 마법인데 여러분들도 방송 시작하시면은 쓰실 수 있거든요. 야, 누가 돌리지 말라 그랬어. 네, 오늘의 게임은 붕괴 스타의 일. 오늘의 방송은 게임생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광고 방송이고요. 제가 해보니까 스타의 일의 기본이 행성을 개척해나가는 그런 시리즈인데 새로 이제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챕터가 나와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최종 보스도 등장을 하는데 제가 아마 오늘 소개는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 스토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챕터 도전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 저도 언젠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토리에 많이 언급이 되던 맵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캐릭터들이 나와서 새로운 적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파밍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같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파밍하실 때 좀 더 파밍할 거리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출석만 하셔도 되는 거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이제 같이 진행되는 진기한 이야기 그리고 신기한 적응동은 어디에 처음 분열 그리고 지하 보물찾기 기묘한 영역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번씩 해보도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4명인데 새로운 친구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거든요. 걔를 뽑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 좋으려나? 굳이 세네를 뽑은 다음에 진행하면 더 쉽겠지? 새로운 친구? 블레이드요. 제가 은근히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거든요. 이게 저예요. 원래는 파티에 있었는데 이제 약하다고 빼라고 해서 있을 거 다 있죠. 하지만 오늘 새로 나온 캐릭이 없다는 거. 이게 퍼즐이 가끔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지 않았나? 여기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아, 됐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세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도? 아, 저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구원해주고 끝이 아니었어요? 가자. 기다리고 있었네, 착하게. 일단 여기 보면은 여정기로 가면 솜씨발이 이거 한번 봐보자. 이러면 블레이드는 좀 맞아야 되는데? 보면? 일선에 세워놓고 한 대 맞고 시작해야 되는 건가? 잠깐만. 단이 적에게 소량의 바람 속성 피해를 가한다. 자신의 HP를 그러니까 이 지옥의 변화를 누르고 턴도 종료되지 않으니까 본인의 피를 50%로 깎고 때리기. 그리고 많이 피를 까이면 충피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깐 상태에서 찰나의 선물을 잠깐만. 적을 공격하여 전투 진입 후 자신의 HP를 소모 아 모두 소모가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강화. 눌러도 턴이 안 종료된다고 했지? 나는 강화 안 썼어. 다 쓴 거 아니야 방금? 누르고 죽음이 다가옵니다. 아, 이것까지 봐야 써진 거네. 이 절경을 가질 순 없지만 즐길 수는 있지. 얼굴 이렇게 딱 깨지는 거 엄청 멋있는데? 제가 이거 레트가 하는 거 좀 봤거든요? 레트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손만 까딱거리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 스토리를 더 편하게 밀기 위해 일단 지금 꽁 떨어준 1회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재물이니까. 아 이거 나온 거 아닌가?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약간 그 그치? 약간 무지개 잔상 아르아르한 거. 아 아니죠? 이거 떴다고 아니죠? 누구세요? 느낌이 좋지 않군. 오늘은 긴 하루가 되겠어. 나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아 있네? 나 저번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계속 있지? 아 기장님! 안 돼! 잠깐만. 아 잠깐만요. 열차 보급 험화증이 뭐야? 이거 그건가? 월정액 같은 건가? 해야지 이거. 매일매일 들어오면 되지. 오케이. 약간 결제 태도식으로 했습니다. 제일 비싼 거 했어요. 이제 나온다. 제발. 아니 돈 남으면 2돌 할게요. 3돌도 하면 되고 한 번에 두 개나 올라나 보다. 이거다. 음악이 달라. 아 드디어 승객 잘 실고 오셨네. 아이 참 자꾸 잘못된 아 그치야 나 놀랬어. 저분인 줄 알고. 아 나 아직도 이 확정 시스템 어려워가지고 금방 나오는데?
주나 먹자. 돈도 남았 많이 남았는데 뭐. 이거 누구야? 제가 마법 보여드릴게요. 이거 스트리머들이 자주 쓰는 마법인데 여러분들도 방송 시작하시면은 쓰실 수 있거든요. 아 근데 펌펌이가 좀 잘못 때려온 때가 있긴 한 것 같아. 알찬 열매. 벌써 시작부터 느낌 좋죠? 대학원생 좋죠? 오케이! 그러면 나 지금 좀 남지 않았나? 한 번 더 뽑아서 한 명 더 하면 아끼자고? 나올 거라 상관없어. 진짜 나와? 야 누가 돌리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아니 진짜 되네? 에트씨 이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광추도 껴야지. 대박이다. 미쳤다. 뭐 활성화해야 되지? 아 이거 활성화하면 되나? 아 이돌가라고? 왜 심술 부려? 투수쿤 조금 심술 부리는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 심술 부리는 것 같은데? 심술 나게 한다고? 그래? 또 먹으면 심술 부릴 거야? 안 부린다고 하면 조금 더 뽑아보지 뭐. 심술 안 부릴 거예요? 알았어. 한 번만 더 하지 뭐. 마법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러다가 한 두 개 더 뽑으면 친구들이 나한테 화낼 것 같은데. 근데 무서워. 정말? 왔어? 아 이거 또 나오면 어떡하지? 천수한테 미안한데. 안녕. 아 올리러 가야지. 캬. 아니 근데 되게 잘 나오는데요? 1천장도 안 하고 두 명이 나왔어. 여기서 멈추면 진짜 2절인데? 열 번에서 또 나오면 재밌을 텐데. 아 뭐지? 봐줬다. 너무 비틱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붕괴스타의 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새로 나온 캐릭터 블레이드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했고요. 광인까지 나왔고 다음 픽업도 굉장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새로운 스토리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분 하시다 보면 컨텐츠가 많이 추가됐으니까요. 붕괴스타레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랜만이야, 은하열차 여러분. 나는 너희가 목적지를 변경해줬으면 해."